악기 하나씩을 만나봤으니까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요 바로 뭘까요? 아 말씀하시면 안 되지. 네, 제가 텔레파시로 받았어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죠. 네,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우리 선녀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녀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해솔, 김화숙, 한정숙, 김수경, 이정숙, 문광자님이 경기민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녀님도 구름 타고 올라오시죠. 네, 여러분 박수로 구름을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
조심히 해서 내려오세요, 우리 선녀님들. 네. 한국 밟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죠. 네. 뱃띄워라하고 뱃놀이 이렇게 있었다고 맞나요? 네. 경기민요의 배가, 경기도에 배가 많았나 봐요. 저 뱃띄워라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경기민요였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무대 준비해주신 우리 경기민요 팀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